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저희 돌직구쇼의 새로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돌직구쇼 춘추관. 오늘도 춘추관장 김관장이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돌직구쇼의 청와대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돌직구쇼 춘추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춘추관장 김관장이 준비한 세 가지 춘추관 뉴스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춘추관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소방관 분들을 찾았습니다. 고충을 들었고 신혼여행을 못 간 소방대원에게 대통령의 특명을 내렸습니다. 신혼여행 가시라.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우리 최길수 대원 또 김성수 대원 지금도 재활 치료 받고 있죠. 너무 이게 감동적이어서 정말 그 병문안이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한참 또 대선 또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명 적극적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행보,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찾았는데 신혼여행 가라라고 명령했던 소방대원이 뭐 사인이 있었습니까? 아, 예. 이 소방대원이 얼마 전에 화재를 진압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예, 결혼식도 늦춰지게 됐고 그리고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갔다고 밝히자 대통령님께서 이제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명령이다. 예. 신혼여행 가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또 소방서장이 네. 보내줘야죠. 네, 그렇죠. 대통령이 말했는데 보내줘야죠. 아마도 뭐 포상 휴가나 뭐 이런 것들 받아서 곧 신혼여행 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인데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방관 분들의 사실은 상황이 참 열악해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사실은 수차례 이 소방관들의 장비가 지방에 따라서 열악한 현실.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하고 가는데 방화복이 아니라 방수복 들고 입고 가는 소방관들. 그리고 방화장복. 장갑이 없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냥 장갑 사는 소방대원들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무원 증원에서 당장 부족한 소방관들을 갖다가 채용해주겠다고 그래서 올해 이제 1,500명을 추가 채용이 돼서 인력 부족은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장비 지원이거든요. 예. 인력 증원 플러스해서 이제 앞으로 소방관들이 최소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그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어요. 예. 장비 지원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소방청도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분립해서 독립기관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공약 사항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현재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인데 이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약속을 했는데 이건 그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이제 소방관들의 오랜 어떤 수건 사업인데 그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마다 예산이 이제 들쭉날쭉해서 좀 괜찮은 데는 하장이 괜찮은데 열악한 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직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세계 어느 나라든 소방관은 그 지방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대통령이 이거를 뭐 공무원법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거고 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보면 아까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가 걸려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이런 탈권위 소통 행보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모시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때 아, 저 그 모습에서 난 저런 건 좀 보완해야겠다 아마 그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걸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 가서 신혼여행을 가라라든가 당신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런 탈권위 소통 행보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예, 참 보기 좋아요. 대통령이 소방서 찾아가서 뭐 어려운 애로사항들 들어주고 해결책까지 주면은 참 사기도 올라갈 것 같고 좋은 모습입니다. 후보자의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따끔한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강경화 후보자 셀럽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멋있게 사시는 분인데 멋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멋만 있어서 안 된다. 멋만 있어서 또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김 부장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하면서 새로 소통의 리더십, 청와대 달라진 문화 보여주는 건 너무 좋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실력으로, 성적으로, 퍼포먼스로, 업적으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좀 잘 살게 하고 또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멋에 또 치중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멋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